자, 145페이지, 그죠? 미가 해탈 여회당. 그러면은 미가 해탈 여회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장자가, 여기는 4번에 있죠? 예? 중국 분들이 분석한 데는 4근에 있지 않습니까? 예. 4근에, 4번에 있고, 그 사시방경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미가 장자라고 쓰지 않고, 미가 대사라고 했죠. 우리 흔히 번역할 때 대사, 큰 대자, 선비사자는, 인도 말로는 보디사트바, 보살을 대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혹시 이제 열계자, 선비사자, 계사라고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삼위를 계사라고도 하죠. 열계자, 천지개벽할 때 계자 있죠. 보살 글에 쓸 때도 있습니다. 어록에 보면은. 자, 달리비다국 자재성의 미가장자라 미가해탈여회당이라 44번 미가장자는 온갖 말을 할줄 아는 묘엄 다란이를 깨달았다. 열의 장애 없는 장엄, 그러니까 열의 무의 장엄 해탈 법문을 성취한 미가 장자가 말하기를, 보살이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우니 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보살을 보기는 곱이나 더 어렵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믿는 데가 되나니 낫고 기르고 성취하는 연고고 모든 중생의 건짐이 되나니 여러 괴로움에서 빼내는 연고고 모든 중생의 의지할 곳이니 세간을 수호하는 연고고 모든 중생을 구호함이 되나니 공포심을 면하게 하는 연고다. 이 환경 사상은, 입법계품 사상은 특히 딱 잘라서 무슨 사상이라 했습니까? 보살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보살이 누굽니까? 문수보살. 중간에 한참 돌다가 28번째 등장하는 보살이 관자재 보살, 정치 보살. 그게 중간에는 점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중간에서 기름 다 떨어지면 이제 공급을 해주는 데예요. 예? 그 마지막에 가서는 또 결론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미륵 보살이 나오고 또 문수 보살이 나오시고 또 보현 보살이 나오셔가지고 이 보살 행을 다 이제 장엄하게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입법계품은 뭐 보살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승불교 자체가 그렇듯이 보살은 바람과 같다 세간을 유지하며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며 땅과 같아서 중생들의 착한 뿌리를 정장케 하는 연고이며 큰 바다와 같아서 복덕이 충만하여 다하지 않는 연고이며 밝은 해와 같아서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치는 연고이며 수미산 같아서 착한 뿌리가 높이 솟아난 연고이며 밝은 달과 같아서 지혜의 빛이 나타나는 연고이다. 제가 이 미가장자 부분 중에서 뭐 걔네가 탁월하진 않지만은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 부분만 일부분 발췌한 겁니다. 예. 원문에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용맹한 장수와 같아 마의 군중을 굴복시키는 연기며 인근과 같아 불법의 성중에 마음대로 하는 연고며 맹렬한 불길과 같아 중생들의 애착하는 마음을 확 태우는 연고이다. 백겁 적집적 우리 뭐랍니까? 일념 돈탕진. 그것도 이제 해석 잘못하면은 일념에 한 생각 잘못 모으면 돈다 탕진한다. 이런 사람도 있죠. 큰 구름과 같다 한량없는 법비를 내리는 연고며 때 맞춰 오는 비와 같아서 모든 믿음의 삭을 자라게 하는 연고이다. 가물어 가지고 뭐, 한 철, 두철 감으면은 참 사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불법을 덮고 싶은데 불법을 바깥에 펼지 않고 내 혼자 그냥 한 세상 끝나쁜다라면은 그 얼마나 얍삽한 일입니까? 어쨌든지 무엇이 되든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계속 세세생생에 이 불법을 전해가는 것이 뒤에 가다가 또 해탈장자가 누구고 이렇게 열반을 이래 안 들어가는 그 해탈물 얻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뱃사공과 같아 법바다의 나루를 보여 인도하는 연고이며 다리와 갓난이 생사의 흐름을 건너게 하는 연고이니라. 그 우리는 큰 다리가 안 되더라도 징검다리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돼야 된다 이러죠. 그 우리는 뭐큰그 스트라이트 같은 야광 뭐 밤을 밝히는 그런 등불은 못 돼도 자기 인연 있는 사람들 비춰주는 작은 촛불이라도 돼야 되죠. 그다음에는 해탈장자 미가 해탈여해당 이렇게 나오는데 열에 대한 신심으로 장엄한 해탈문을 깨달은다.
주림촌에서 열애의 장애 없는 장음, 열애 무의 장음 해탈문을 성취한 해탈장자는 보살들을 잘 가르치시어 방편으로서 얻은 바를 열어보이며 길을 보이며 나루트를 일러주며 법문을 주시며 아득한 장애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화살을 뽑고 남아있는 독화살이죠. 탐진치 의혹의 그물을 찢고 마음의 숲을 비추고 마음의 때를 씻어서 마음을 결백하게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의 아첨과 왜곡을 바르게 하고 마음의 생사를 끊고 마음의 착하지 못함을 멈추고 마음의 집착을 풀고 마음의 집착한 마음을 해탈하게 하고 물든 애욕에서 마음을 돌리게 하며 법의 성품을 보게 하고 힘을 정장케 하고 행을 익히게 하며 온갖 것에 마음을 평등하게 하였다. 그 세 번째 줄에 길을 보이며 나루터를 일러주며 이런 대목 왜 우리 장로 자각 종색 선사 글귀든가 그 있었죠? 소위로 뭐지? 총림자의 도업이 유신하여 상상지기는 일생치판하고 중류지사는 장량성태하여 지어 미호시민이라도 역제 이근하면 영이 도정하여 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돼가 있더라. 영도선생님 어떻게 돼요? 근이 말법지 지질량하고 그죠? 말법의 질량이 된다고 삼랑진, 노랑진, 나루진자 있죠? 나루진자, 진남포진자. 남들에게 요 나루터 그거잖아요. 남들에게 그 배를 대가지고 저쪽을 건너가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는 나루터가 돼준다는 거. 우리 저쪽에 삼계산 밑에 가면 뭡니까? 섬진, 섬진강 있잖아요. 섬자가 그것쪽에 달 아닙니까? 달. 달을 은섬옥토라 하죠. 두꺼비 섬자. 두꺼비가 아니고 두꺼비 섬자. 그 두꺼비 나루터. 그렇게 달빛이 내리는 나루터라 이 말 아닙니까? 섬진강. 아, 참. 이거. 그러면 요렇게 해서 거기 해탈장자로 또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해당 비구. 바다 해자를 쓰고 바다 해자는 어제부터 했는데 이제 사그라네 사그라 그죠? 사그라 용왕 바다 해자는 무조건 이제 사그라에 사그라 다 사그라 더 사그라 많이 사그라 또 사그라 자꾸 사그라 그러니까 해인 삼면은 뭐라 했죠? 사그라 묻어라. 자 해당 비구 당자는 이제 아주 헌출하게 번뇌로부터 벗어난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대자 대비해서 넓은 것이겠죠. 그렇게 하자면은 넓고도 높아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인연공덕에 사로잡 인연의 그런 속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겠죠. 반야바라밀의 청정한 삼매 강명 해탈을 깨달았다. 삼매 들고 나니까 앞전에 우리가 입법개품을 한번 잠시 볼 때 무슨 삼매 들고 나니까 사자빈신 삼매 드시니까 호련이 누각이 넓어지고. 그죠? 호련이 스다림도 넓어지고 행편과 처지가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빚을 다 갚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쫄이지 않으니까 막 그대로 좀 편안해졌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선제동자가 점점 남방으로 가서 연부제 우리 연부제를 해야 됩니까? 선부제를 해야 됩니까? 잃는 거 차이 아이고 잃는 거 차이 아이고 구역신이요. 우리는 그 보통 아니 이 얘기는 우리 흔히 연부제로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근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남선부주 하니까 그래도 선부주로 하는 것도 뭐 우리가 별로 틀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계선인 마리가라 국에 이르러서 반야바라밀의 삼매강맥을 성취한 해당 비구를 두루 찾았다. 문득 보니 그니는 장소 곁에서 가부자하고 삼매에 들었는데 숨을 쉬지 아니하고 숨을 쉬지 아니했다. 이 말은 앞에서 배워본 대로 상계 구질을 따져보면 몇 선천? 4선전 이상을 3선을 하면 다 통과해서 탐진치가 끊어지고 어떤 생멸법에, 그죠? 이 생멸법 중에 가장 미세한 생멸법, 고운 생멸법이 제가 살펴보니까 숨결입니다. 숨결. 숨 내려오게 쉬는. 생멸법 중에 가장 거친 생멸법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하나도록 만드는 게 오락입니다. 오락. 유희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윷 놀다가도 점잖은 사람도 또 뭐 나오면 뭐 들고 뛰고 야다입니다.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거. 유치야 뭐야 구함 지르고 야다이죠. 평소에 점잖은 학인도 윷놀이식에 나오면 팽 돕니다. 그날 막 박수 치고 발탁 뛰고 야다니다. 야, 그 옆에서 쳐다보면서 오락이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할 게 못되구나. 정신을 미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숨을 이게 가장 미세한 생멸을 걸어가면서도 앉아있으면서 누워가지고도 계속 관찰하는 것이 그나마 이렇게 공부하는 길에 미세 생멸을 관찰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별로 생각함이 없어서 아예 생각이 거의 끊어지고 몸이 편안히 있고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산매에 들고 나니까 발바닥에서 백천억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들이 나온다.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들은 그런 신심 있는 사람들이 장자나 거사나 이런 바라문들이 받쳐줘야 온 세상이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발바닥에서 나와야지. 발바닥에 그분들이 나온 바는 없지만 의미로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무릎에서 나왔다. 두 무릎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향하고 이끌어주고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왕족, 찰제리와 바람문들이 나오고 모두 총명하고 슬기로워서. 그러니까 성인, 왕이 아주 그 거룩한 왕이나 성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 뒷길을 따라가면 전부 보배 길이 열려서 돈만 주으면 된다. 보배만 주으면 되는데. 악인이 한 명 탄생하면은 이 세상에 어때요? 가시밭길이 돼가지고 참 천리 만리 전부 막 아무리 두꺼운 신발을 신어도 그것이 가시가 막 뚫고 들어오는 거죠. 독가시가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 형편을 갖다 딱 쳐다보면 북한의 김일성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대를 이어서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60년 넘게. 악독하다고 악독해 저것들이. 무슨 악종자들이 아수라들이 왔는가. 그 아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여기 수업 시간에 맞지는 않는 얘기지만은 어차피 이 땅에 우리가 공업 중생으로 명으로 산다면 명과 업은 다르거든요. 업은 선악을 따라가지만은 명은 그 시대의 환경과 인연을 따라가는 것이거든.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나라를 식민지를 뺏기면은 뭐 착한 사람도 뺏겨야 되고 악한 사람도 뺏겨야 되고 다 뺏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김연아가 이제 금메달 따면은 도둑놈도 기분 좋고 같이 딴 거야. 대한민국이 같이 딴 거야. 전체 같이 이기고.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운명이라, 명이라 그래. 명. 업과 명이. 우리 정업, 정명, 뭐 그런 건, 뭐 고가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명이라고는 그런 거예요. 사명이라 하고, 뭐 소명이라 하고, 뭐 하는 명이 있잖아요. 업이라고 하는 건 악업을 지으면 악업장을 이렇게 받게 되고, 선업을 지으면 선가보를 받게 되잖아요. 명이라고 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지만, 북한이 지금 명이 악한 놈 만나게 돼가 있는 게 똑같이 우리 공업이라 하잖아요. 능경에 왜 동분만견, 벼른만견 그런 것도 막 나왔잖아요. 동분만견이 사실은 그 명 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돼요. 그런데 그 명에도 순응할 줄 알아야 성인도 시설을 따른다 하는 거거든. 소성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하는 거 하지만은 업은 자기가 인정하면서도 명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성인이 여기서 이런 분들은 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야. 찰제리나 바람문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문사에서 소임이 이제 주지를 맡았다. 명을 가지고 있는 그 명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야. 밑에서 하잖아요. 상명하복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제일 주창자가 이렇게 밀고 나가면 총무원장이 예를 들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균축이라. 균형을 잡아가는 이렇게 물레 이렇게 그거 저기 도자기 만들어내는 균축 있지요. 정중심을 잡고 반듯해 균축이 있어야 그 그릇이 뭐 접시를 만들어내든 그 병을 만들어내든 그것이 똑바로 되거든. 그 접시나 그릇이 만들어진 게 백성들이거든. 그렇게 제도도 잘 만들어야 되고 뭐도 잘 해야 돼요. 여기서 두 무릎이라고 하는 거는 해양하고 베풀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균형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두 무릎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당연히 찰제리 바라문이 나오죠. 우리 절에서는 뭐 부처님 같은 분이 이제 우리한테 그 뭐 두 무렵에 나와서 우리한테 해양을 잘 이렇게 하시고 가셨잖아요. 예. 부처님 옆구리에서 나왔다던데. 넘어갑니다. 그다음 허리에서 나오는 분. 예. 허리에는 이제 허리가 쭉 펴지고 있으면은 신선들이 나오는데 포로소를 입고 나뭇꽃으로 된 물병을 들고 죽은 신선은 어떻습니까? 허리는 이렇게 중심이 되고 뭐 고요한 심성이 있어야 중심이 잡히겠죠. 사람이 뭐 불부불침이라 위로 떨든지 가라앉지 않고 여유를 여유답게 평온하게 사는 인생 그것이 이제
그 저기 신선들의 삶 아니겠어요? 지원자 뭐 배태지게 먹는다고 그게 여유를 여유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유가 없는 시간, 그 부족한 시간 속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주어지면 그 시간에 뭘 할 것인가? 그런데 조금이라도 주어진 시간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그걸 막 폭시 가지고 낭비해 버리잖아요. 폭시였어. 폭시인다고 시잖아요. 그 여유를 어떻게 여유답게 사는 것이 풍요로운 인생이다. 시간을 죽이는 것만큼 사람이 그 사람 죽이는 것보다 시간 죽이는 게 더 못된 짓이야. 지대방 가서 뭐 널브러져가 있다든지 이런 게,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어디 화장실 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든지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큰 방에서 어쨌든지 꼿꼿하게 그래 사는 것이 중으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자, 두 옆구리. 두 옆구리로 부사이한 용과 그 옆구리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옆에서 뭐라 할까요? 보호하고 지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죠? 예. 양 옆에 뭐라는 거, 보디가드, 철룡 팔부중. 그러니까 여기서 용의 여자를 내며 또 부사이한 용의 신통 변화를 보이는 이러한 부사이한 향구름과 부사이한 꽃구름과 이렇게 해서 옆구리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가슴 만자. 가슴 만자는 뭡니까? 가슴이 뜨거워야지. 무슨 말이에요? 자비심이 있어야지. 자비심이 있는데 이 아수라 같은 놈이 자비심이 있네. 큰일 났네. 이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아수라고 한 생각 돌이키면은 사심이면 정심이면 정심이라고 찻된 것이 깊으면은 돌이키면은 뭡니까? 바른 것도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산보적 선사가 어느 날 그 정육점, 식육점 앞에서 지나가던데 한 사람이 고기를 사면서 좋은 좀 부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고기 파시던 그 주인이 안 좋은 부위 골라보시오. 이렇게 했다. 그 반산보적 선사가 거기서 고기 잡수고 싶었던지 그 고기집 앞에서 저거구나 하고 깨쳐버렸다는 거예요. 송장 이렇게 갈 때 반산보적 선사는 별걸 가지고 다 깼죠. 상주가 고걸하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래서 자세히 보니까 상주는 고걸하는데 송장은 뭐 대답도 못하거든. 그걸 또 깨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말할 때도 있고 말 안 한 놈하고 같으냐 다르냐 생각하면 둘 다 없는 것이라. 허망하걸 아까 뭐라 했죠? 눈 뜨고 꿈꾸는 걸 모르잖아요. 여기서 아수라 왕은 어쨌든지 그 가슴 만자에서 강명이 나온다는 건 뭐를 얘기한다? 제일 밑에 잘 나왔죠. 나쁜 법들을 시기하여 투쟁이 없어지고. 싸움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아수라잖아요. 그죠? 아수라가 심면은 다 조용해. 예. 영원히 뭐 하게 한다? 화평하게 하였다. 그렇게 아수라는 또 교한술, 뭐 아수라가 있었고 비마질다라 뭐 이러한 것도 있었잖아요. 한술의 힘으로 중생들을 깨우쳐서 제약은 소멸시키고 생사를 무수하며 고위에 쫓아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수라를 가지고 또 이제 성격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이름이든지 그 존재든지 이렇게 부를 때 요즘 큰 스님 그래 부르는 거 뭐 안 좋은 거 이런 거 보다가 큰 스님 뭐 계속 불러라 하시죠. 저는 큰 스님 다 소개시켜 드리고는 저는 분명히 큰 덕자의 헌법 할 때 헌자, 법 헌자 씁니다. 저는 용학덕 큰 스님입니다. 남 소개시킬 때도 잘 그렇게 소개시켜. 자기도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웃이 잘 되면 누가 잘 돼요? 자기가 잘 되는 거라. 북한이 망하면은 우리도 망하는 거라, 사실은. 일본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고. 그 도리를 갖다가 왜 모르는 우리가 같이. 자꾸 싸우려고 하고. 새누리당이 잘 되면 민주당도 잘 되고 서로 그런 거지. 아이고. 이 와서 하원경 좀 강의나 듣지. 국회에 바쁘니까 자주는 못 오더라도. 등으로부터는, 등은 뭡니까? 이게 저기, 십지품에 가시면 참고로 써놓으세요. 십지품 이렇게 써놓으시고, 십지품에 가면은, 그, 저게, 등에서는 누가 나오고, 어깨에서는 누가 나오고, 이 얘기가 또 쫙 나옵니다. 예? 예. 그, 독각은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목에서. 목에서. 목에 한 줄기니까. 예. 자, 등으로부터는 이성을 제도할 일을 위해서 수 없는 백천의 성문과 독각을 나타낸다. 이성을 나타낸다. 오랑캐를 제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이라 오랑캐를 출연시켰네요. 그 나의 집착한 이에게는 나가 없다고 말하고 항상 하다고 집착한 이에게는 모든 그 뭐
재행무상, 재범무와 그걸 하는가 봐요. 무상하다고 말하고, 탐심이 많은 얘기에는 추접다고 이제 가난한 법을 말하고, 화가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자비관을 가르치고, 어리석은 얘기는 인연관을 가르치고, 이 세 관을 균등하게 갖춘 이는 탐진치가 탐심 많은 사람도 있고, 진심 많은 사람도 있고, 치심 많은 사람도 있는데, 탐진치가 골고루 있는 사람도 있는 게 퓨전으로. 여기 멀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와 서로 응하는 경계법을 말하고, 경계에 애착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법을 말하고, 고요한 처소에 집착한 이에 큰 서운을 내어서 모든 중생을 두루 이익되게 하는 법을 말한다. 그래서 육조선임은 금강경을 해석하면서 남에게 도와줄 마음이 없고 베풀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을 무상중생이라 해버렸죠. 양난생, 약터생, 약서생, 약하생, 약유색, 무색, 유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유색은 색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남인데 좀 해줘놓고 생색 내는 사람들. 무색은 남인데 줄 생각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들. 남인데 줄 물건도 없는 것은 그 밑에 저기 마음심자 빼고 무상중생. 이러한 법들이 법계에 두루 하였다 그래서 또 두 어깨는 야차, 나찰, 배에는 긴나라. 성량이 풍부하고 그쪽에 소프라노 이런 거 하는가 봐요. 노래하고. 하늘 음악을 연주하며. 그 다음에 얼굴에서는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전륜성황. 전륜성황 이어도 나왔잖아요. 얼굴은 우리 한글로는 원래 얼굴이란 말이 뭔 말이죠? 꼴이죠. 얼의 꼴. 하나면 얼굴에 막 이게 얼꼴이 막 얼에 나타나잖아요. 좋은 데로 나타나고 나쁜 데로 희로애락이 여기 다 나타나니까 이걸 얼의 모양이라서 얼꼴이라 하죠. 얼꼴. 그 심상이 얼굴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래서 이런 데 근거해서 뭐라 했습니까? 눈이 막 이렇게 치켜 올라간다든지 뭐 코가 벌렁거린다든지 입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칠보. 여기 전부 칠보라 했잖아요. 예, 눈, 코, 입기가 칠보라고. 그리고 칠보가 구족하고 네 가지 군대가 둘러싸며 크게 벌이는 강맹을 놓으며 한량없는 보배를 빌어 가난한 이에게는 만족하게 하여 영원히 훔치는 행을 끊게 하고 여기 살도 음망이 다 나오네. 그죠? 단전한 백천 아가씨들에게 모두 보시하면서 마음에 집착하면서 영원히 음란한 행을 끊게 하고 인자한 마음을 생명을 죽이지 않고 진실한 말을 끝까지 하여 허황하고 쓸데없는 말하지 않게 하고 또 남을 거두어주는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고 추악한 말이 없게 하였다. 이게 저거네요. 전륜성황이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누구의 삼매로부터 벌어지는 겁니까? 해당 비구. 그 두 눈에는 백천 해가 나와요. 해가 나오면 당연히 두 눈에서 갖다 붙어야 되죠. 두 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안목이잖아요. 안목. 그죠? 예. 백천억 해가 나오는데 해가 한 개 떠도 얼마나 밝은데 백천억 개 두 눈에서 안목이 환한 안목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다. 모든 지옥과 나쁜 길을 널리 비추어 괴로움을 여기게 하며 모든 세계의 중간을 비추어서 어둠을 덜게 하며 모든 시방의 중생들에게 비추어 어리석은 장애를 없애게 하였다. 그리고 미간 백호로 넘어갑니다. 미간 백호의 흰 털에서 뭐 까만 털도 아니고 노란 털도 아니고 파란 털도 아니고 흰 털이야. 또 미간에 있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미간 백호는 그죠?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신에는 몸에는 상이 있고 상에는 또 호가 있고 예? 백천억 재석이 나온다. 최상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재석천왕이 그 법학인 같은데 보면 나중에 뭡니까? 전륜성왕이 머리 꼭대기 상투에다 보배 하나 이렇게 박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제일 나중에 뽑아서 주잖아요. 처음부터 크게 안 준다고. 여기도 점청점청 해가지고 많이 구슬을 정수리에 메웠다. 최상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누구죠? 재석천왕.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마에는 백천의 범천이 나오고 범천이 나오고 위가 조용하고 음성이 아름다워. 예. 그 우리처럼 뭐 위가 거칠고 음성이 그쪽에 아 이래요 동막골처럼 그렇게 나오면 이게 골치 아픈 게 옥식이래요 뭐 그 머리 위에는 뭐가 나옵니까? 머리 위에서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누가 보살 대중이 나왔으니까 보살들이 나오면은 반드시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법을 설하겠어요? 십바람일. 보시를 찬탄하여 간탐을 버리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공덕으로, 그죠? 네, 나쁜 짓을 영원히 끊게 하고, 그 밑에는 참는 힘을 말해서 마음의 법을 자제하게 하고, 금빛 몸을 칭찬해 중생들에게 성내는 때를 떠나고 다스린 형을 잇게 축생의 길을 끊게 한다. 이렇게 해서 선나바라밀 그 밑에 또 반야바라밀 쭉 나오죠. 예, 뭐 없더라도 뭐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이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보살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다? 십바라밀이 나오겠다. 그 양반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석신이 나올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 진짜 한 번도 나온 바가 없어요. 없지만은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그 선의 이치의 의미를 할까 뭐랄까 또 다른 말로 받들고 만들 살만한 그 저 인간의 삶이랄까 이것이 이제 세속 사람들하고 좀 달라지는 거죠. 정수리로부터 수 없는 백천은 부처님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정수리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부처님이 나와야 돼요. 이 꼭대기 그죠? 요 없는 사람은 안 나오겠죠. 여기서 탁 나와야 돼. 이게 부처님이 뭐 발바닥에서 나왔다라면 별로 안 맞잖아요. 꼭 정수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 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치에 맞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정수리에 나온 정도 그까지 최상 갈 때까지 갔으면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털구멍에서 나왔다. 이게. 이거는 한 사람도 사소한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그죠? 저 산에 한 나무도 사소한 나무가 없고 저 바다에 사소한 조개는 하나도 없고 날로 치자면 하루도 사소한 날이 없다. 미미한 중생이 자타일시 성불도 동체대입니다. 해당 비구는 그 몸에 있는 털구멍마다 낱낱이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털구멍이 뭔가 진진혼이 찰찰 원융,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하암사상이 그냥 완전히 혼융돼서 물어 녹아 있습니다. 법과 성은 원융에서 무이 상이라. 지금 우리가 입법개품하고 있지만 앞에서 세준 묘원품은 대충 이런 거 아닙니까? 신토불의의 사상이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신세계 안입이 설신이요. 토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잖아요. 노란 걸 먹으면 자벌레가 노란색을 띠고 자벌레가 푸른 것 잎사귀를 먹으면은 푸르게 되고, 예? 바깥에 색성향 미축법에 따라서 내 안입이 설신이가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신토가 불이하다. 위장 아픈 사람들은 노란 거 이렇게 배거든 삶아 묶고, 그죠? 뭐 이게 심장이 안 좋으면 또 붉은 거 묶고, 콩팥 안 좋으면 검은 거 묶고, 검은 콩 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신토 불이 콩을 먹는데 왜 이게 내가 토를 먹었는데 왜 신이죠? 그렇지? 토가 아니라 지수화풍이죠. 그게 색성향 미척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신세간과 기세간이 서로를 장엄을 하고 근신세간과 기세간이 서로를 장엄하고 그러니까 신과 토가 서로를 장엄하고 생불이 서로 장엄을 하고 지정각세간과 이 중생세간이 서로 장엄을 하고 2판과 4판이 서로 장엄을 하고 2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마트폰을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면은 그 미국까지 돈을 그 송금을 했는데 간바 없이 가잖아요. 그죠? 저쪽에 카드가 쭉 결제하면 어때요? 현금 하나도 없어도 그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현찰 주고 하면 4판 돈이고 4판 화폐. 이거 뭐 이게 찍 돼가지고 2판으로 끝나는 수도 많잖아요. 프로그램 상에서 돈이 나가고 뭐 다 했잖아요. 2, 3, 0년 무분별 동시 구족이에요. 제가 이어서 제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동시에 날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학원생들 스님들하고 뭐 이렇게 학장생 강사 스님들 앞으로 메시지가 동시에 나가겠죠. 20장이든 30장이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동시구족 상황은 2판의 입장에서는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여기서 삥 눌렀는데 서울 사람도 똑같이 받아. 여기 사람도 받고 이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돼가지고 받으면 4판이야. 근데 시간의 공간에 전혀 상관없이 밤낮 없이 그냥 여보세요 이러면 제가 항상 잘 놀려요. 미국 처사님을 한의원 처사님인데 지금도 그 처사님 그 이치 몰라. 내 목소리가 미국에 있나요 한국에 있나요 물어봐. 예? 아직도 대답 못하고 있어. 몇 년 전에 물었는데 영원히 대답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웃는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내 목소리가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거는 제 능경에 잘 나와요.
거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 해야 정답이야.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능엄에서는 묘촉이 선명하다 이러놨어요. 대기는 돼 있는데 또렷하게 그 해가 선님은 그 대목을 알기는 알겠는데 엄불가급이나 요요상지입니다. 또렷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남학향 선님은 계급에 떨어지느냐? 10주, 10행, 10행, 10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계급은 없지만은, 계급은 있지만은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 방편으로 그냥 있다고 사는 거지요. 공부 안 할 바에 차라리 졸아라 하잖아요. 암도 전할 선사가 설봉 오정 선님이 막 얘기를 하죠. 아이고, 스님, 내가 문수하고, 그, 헌멋이, 개하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인생 세월 다 놓쳐버리고 죽노릇 한다고 내가 도 닦으러 여 왔다가 괜히 똥폼 잡는 수자가 돼가지고 있다가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스님 옆에 와서 암도 전할 선사 옆에 와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스님 그렇게 암도 전할 스님 앉았다면은 수면 존자예요. 존자예요. 존자. 나반 존자인지 수면 존자인지 그냥 그만 졸아버려요. 그냥. 스님 왜 자꾸 주무시냐고. 내가 좀 공부나 좀 가르쳐 주고 그랬었지. 정신 좀 차려있어. 그랬더니. 소문하고 달리 형편없네. 이렇게. 니, 뭐라고? 그, 니 좋아. 니 지금 뭐 하노? 이렇게. 나 앉아서 공부한다. 이렇게. 막, 그, 앉아서 공부할 바에는 뭐라 했죠? 천우버 자라, 자. 차라, 자라, 자. 니가 공부냐? 그게 망상이지. 자라, 자. 그렇게 이제 암도 전화선생 막 뭐라 하죠. 오늘 공부를 한다고 핑계대고 사실은 망상을 피우고 있는 게 많잖아요. 억지로 막 경강부회하고 경강부회가 와이는 많이 나오노. 억지 생심을 내가지고 그래 하거든. 차라리 자라.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되죠. 그 설봉오진 스님이 그것을 막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암도 전할 스님은 도인은 자도 자는 게 아니거든. 입법 개포면 도인은 못된 짓 해도 못된 짓 하는 게 아니고 다 방편이거든. 그 경계를 모르니까 지 눈에는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